학교의장이 학교급식이죠. 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에서 학교의장이 보고를 한대. 보고가 일단 세 가지가 있죠. 개시 시작한다. 개시 보고하는 거죠. 개시 보고를 하는 것은 학교의장이 뭐 합니까? 학교급식이 우리가 시작되었다. 개시한다. 개시 보고죠. 개시 보고는 사실 라인을 한다면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인데 조문에서는 교육부 장관이죠. 개시 보고는 학교의장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한테 개시 보고하죠. 며칠 전까지? 12일 전까지. 12일 전까지 보고라는 것이고요. 12일 전까지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현황 보고죠. 현황 보고. 그러니까 현황 보고는 이제 뭔가 시작한 게 이제 일종의 결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황을 보고한다. 결산 개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교육부 장관 또는 누구한테? 교육감한테 하는데 이건 또 학년 말이 되겠죠. 매 학년도 말. 매 학년도 말이 되겠죠. 매 학년 말에 현황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계획을 이행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이행 보고죠. 이행 보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는 학원이한테죠. 학부모 주축이 되는 거죠. 학교 운영위원회죠. 학교 운영위원회의 이행을 보고하는데 요거는 매년 1회 이상이죠.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 학운위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매년 1회 이상 학운위에 보고를 한다. 연 1회죠. 매년 1회 이상이다.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 학교장이 보고하는 거죠. 보고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시작한다. 시작하기 전에 누구한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한테 보고하는데 12일 전까지. 그리고 현황 보고는 일종의 이제 결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누구한테 한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한테 하는데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는데 매년 말이죠. 일종의 결산 개념으로 현황 보고죠. 그리고 운영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행 보고는 그죠. 그죠.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건 누구요? 학교장이 누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하는데 그건 매년 1회 이상, 연 1회 이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42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또 요약하면 요런